어머님, 저 왔습니다. 어머니? 아, 며느리? 내 아들이야. 아들 아니고 전실 자식? 네, 처음 뵙겠습니다. 강의 좀 봐. 들어가자. 아, 나도 바쁘다고! 딸내미만 살살 다니더니 갑자기 아버지의 아들의 며느리... 아니 그냥 합치지 그래, 어? 이거... 몸싸움도 아니? 죄송합니다. 나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. 아니 그 집 사람들은 어떻게 너만 보면은 그렇게 깜빡 죽어? 너야 뭐 상관없지. 난 그 집 사람 아니니까. 그래도 어머니시잖아요. 두영 씨가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지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두영이한테 뭐 들은 얘기 있어? 말해봐. 어서. 옛날에 그이한테 축구공도 사주고 아가씨한테 옷도 사주던 분이 있었다면서요? 그냥 한 고향 사람이었어. 두 분이 같이 있는 걸 봤답니다. 그게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. 두영 씨가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. 그래. 알았다. 나 상관하지 말고 우리 두영이 부탁할게. 네, 그럼 한복 맞추셔야죠. 내가 어떻게 거길 가니. 무슨 말씀이세요? 안 오시면 두영 씨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. 그럼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. 고맙습니다.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, 어머님. 양심이 있으면 시어머니 노릇은 못하겠지. 며느리 이쁘대?